그래서 저는 그래서 늘 아침마다 일어나면 제 자신을 냉정히 봐요. 또 오늘 하루 종일 떠들고 다닐 텐데 너 자명하냐 하는 거. 자명 하루를 살아도 자명하게 살고 싶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자명함의 맛을 보시고요. 깨어 있는 거 맛보시고 육바람일 따르는 게 얼마나 귀하고 그 길을 어기면요. 얼마나 찜찜한지를 아시게 되면 이 감각이 예민해지면요. 그 저처럼 돼요. 왜냐면 조금이라도 찜찜한 쪽에 서 있으면은 그날 하루는 살아도 산게 아닙니다. 빨리 거기서 떠나야 돼요. 깨어 있음이 약해지면요. 살아도 산게 아닙니다. 눈 뜨고 보다가 눈안 보이는 것만큼 답답합니다. 그래서 양심의 길을 어기기만 해도요. 캄캄해지고 답답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이게요. 온몸으로 느껴져요. 몸이 이렇게 오염돼 간다는 그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감각을 예민하게 해놓고 나면요, 큰 사기는 못 칩니다. 그래서 이 자명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게 뭐냐면 그렇게 살면은 큰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신통력이나 신비한 걸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정신 맑으면 그게 제일 행복해요. 정신 맑고 양심에 걸리는 거 없으면 제일 행복해요. 우주에서 제일 잘 살고 있다. 내 나름대로는 내 역량 안에서는 최선을 다해 살고 있다. 이 느낌이 확실히 와요. 그 느낌을 못 받으면 또 찜찜해요. 그 느낌을 받으려고 저늘 물어봅니다. 이렇게 자명한가? 저는 또 해놓은 짓이 너무 많아서 자명한가? 그러면 찜찜한 것도 있죠. 그때 그 강의할 때더 자명하게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뭐 이런 후회도 있고. 그렇지만 아무튼 또 제가 말한 거다 지키고 있나 이런 거 가지고 또 찜찜하기도 하고. 그래도 아무튼 제 마음에 자명함이 더 크니까 버티고 사는 거죠. 안 그러면 이렇게 못 살아요. 계속 그렇게 헛소리만 계속하고는 못 삽니다. 내면이 못그 감당하기 때문에 찜찜해서 못 살게 돼 있어요. 특히 저같이 계속 또 양심 분석해가면서 살아가는데 그게 계속 걸리면은 못 살죠. 그렇게 지구인들이 다 그렇게 살기를 바래서 제가 권해드립니다. 그건 확실하니까. 제가 이거는 자명합니다. 목숨 걸고도 제가 이건 옳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자명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건 제가 실험해봐서 맞았고 예전 성인들이 다 가르쳐준 내용이기 때문에 안팎으로 다 대봐도 자명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제가 우주의 무슨 진리의 끝을 다 봤다 이게 아니라 인간이 이 정도는 하고 살아야 되는 게 자명하다는 거예요. 제 주장은. 이 정도는 하고 살아야 사람이다라는 게 자명하다는 거예요. 우주 모든 진리를 제가 다 얘기한 게 아니고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우리 100년도 못 사는 우리가 모여서 우주의 진리를 다 아네 모르네 이런 말 자체가 웃기잖아요. 다만 몇천 년 전부터 살아왔던 사람들의 인생에서 얻은 진리들을 지금 제가 살아본 인생의 그 진리랑 맞춰봤을 때 공통되는 게 있으면 그것만큼은 확실한 거죠. 4대 성인이 각자 다르게 가르쳤는데 분명히 그 문화권마다 지도 방식이 달라요. 그 사람들의 의견 중에 공통된 것만 추리면 그거는 진리, 웬만하면 진리죠, 그거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걸 또 제가 실험해 봤더니 지금 실험해 봐도 맞아요. 제 내면에서도 양심이 그걸 승인해요. 그게 진리다 하고. 그럼 그거는 정말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를 모르겠다, 인생의 길을 모르겠다고 말하실 게 아니에요. 너무 자명하게 알고 계신 거 많아요. 그거 안 하시고 계시는 거 많아요. 그래도. 그런데도 안 하고 있는. 그것부터 하는 거 연습해야죠. 근데 왜 우리는 그걸 피할까요? 에고가 자꾸 그런 거 보고 싶지 않거든요. 너무 당연하게 아는데 못 하고 있는 거 자꾸 보고 싶지 않아요. 대신에 한 방에 가는 걸 원해요. 한 방에. 그러니까 극락사상도 한 방에 가는. 제가 왜 극락정토, 그 정토신앙을 반대하지 아세요? 왜 반대하냐면, 그 신앙을 가진 분들은요, 현생에서 육바라밀을 안 해요. 나중에 극락 가서 제대로 하려고 지금 안 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부처님도 안 보이는데, 여기서 내가 누구 말을 듣냐, 극락 가가지고, 거기서 부처님 아미타불한테 확실히 듣고, 그때 공부하겠다. 이 심리가 들어와 버려서요, 현생에서 부처로 살수 있는데도 안 해요. 미뤄요, 나중에. 극락 간 뒤에 하겠다고. 지금 깨어 계시면 여기가 그대로 극락이 되는데, 극락을 미뤄요. 그러니까, 그게 좀 걱정되시면, 밤마다 아미타불 하세요. 대신에 육바라밀 하세요. 낮에 육바라밀 좀 하세요. 이중으로 보험 들어놓으면 더 좋잖아요. 그렇게 하세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에고가 원하시는 대로
최대한 맞춰드립니다. 예, 그래서 뭐 손해 볼거 없잖아요. 그래서 아미타불도요. 제대로 아미타불 하는 그 방법을 알고 하세요. 제가 권하는 아미타불은요. 몰라랑 똑같습니다. 아미타불 하면 그 순간에 여러분 안에 자성불이 드러나야 돼요. 아미타불 하면요. 여러분 참나가 드러나야 돼요. 마음이 진짜 일념이 되면요. 여러분 마음은 돋보기로 햇빛 비추는 것 같아서 태양 자체는 불을 못 내지만 돋보기로 하나로 모으면 불이 나듯이 여러분 참나는 여러분 에고를 바로 태워주지 못해요. 불태워주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하나로 모이면 거기 불이 납니다. 나무아미타불도 일념으로 하면 단 1초를 하더라도 일념으로 그 순간만큼 잡념 없이 아미타불을 외면 참나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갑자기 평온이 오고 처연해지고 더 바라는 게 없어지고 이게 참나 드러난 증상입니다. 존재하는 것만으로 만족이 와요. 이게 안 오면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아미타불을 외도 욕심으로 탐진치로 외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쉽죠. 아미타불 하나를 해도요. 밤에 앉아서 아미타불 한 시간 하세요. 한 시간 하는 동안 계속 깨어서 하세요. 그 시간 동안 정토를 맛봅니다. 정토 가면 이 마음으로 살겠구나 하는 거 맛보시잖아요. 이미 살아서 정토를 맛보는데 이게 더 귀하죠. 살아서 아미타불 할 때 정토를 맛보시지 못한 분들은 정토가 있다 하더라도 갈 희망이 저는 좀 적다고 봅니다. 지금 아미타불을 해서 정토를 맛보지 못할 그런 마음이라면, 그런 집중력이라면 어떻게 죽은 뒤엔 잘 될 거야. 그건 여러분 희망사항이죠. 왜 살아서 안 돼요? 왜 죽어서만 됩니까, 공부가? 아미타불 하는 순간 그대로 정토해야 돼요. 마음에 탐진치가 없고 평온한데 거기가 정토죠. 뭔가 희양찬란해야 되지 않나요? 그거 탐욕입니다. 탐욕. 공부하는 거 보면 되게 간단해요. 여러분 순간순간 마음만 쓰시면요. 매 순간이 계속 정토예요. 제가 어제 지금 이 순간 더 행복해지는 법 하나 올렸는데 그 마음으로 올린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별거 아닌데도요. 육바라밀만 적용하면 그대로 여기가 정토가 돼요. 극락이 돼요. 기독교식으로 하면 아버지 하면 그대로 천국이 느껴져야 돼요. 아버지 했는데 천국이 안 느껴진다. 죽은 뒤에 천국 갈 확률이 좀 떨어진다고 보셔야 되니까요. 상식적으로. 그렇죠? 이해되시죠? 아버지 했는데 지금도 연결이 안 되는데 죽은 뒤에 아버지가 연결시켜 줄까요? 그냥 신앙 아닙니까? 확실하게 하세요. 저는요. 저희 집이 장사꾼 집이라 그런지 저는 확실한 거 아니면 투자 안 합니다. 일석삼조 정도 아니면 안 움직임. 계산해봐서 셋은 없고 더구나 양심 분석까지 해서 양심에도 안 걸리는 거. 그거 찾아보면 많아요. 그런 거 투자하기도 바쁜데 양심에도 안 맞고 일석삼조도 안 되는 거기다 왜 투자를 합니까? 저는 계산 되게 빨라요. 안 그렇게 보이시겠지만. 전 한번 움직일 때 뽑아낼 수 있는 이득이요. 3배 이상 아니면 안 움직임. 그런데 그게 꼭 무슨 물질적 이득이라기보다 제 계산은 그게 양심 충족까지 다 감안해서요. 에고도 좋고 양심도 좋으면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양심 분석해보고 에고 입장에서도 계산 다 때려봐서 에고가 후회하지 않겠는가까지 다 검사합니다. 왜냐하면 에고가 후회하면 안 좋아요. 양심엔 맞는데 여러분 에고가 후회할 일은요. 하시고 나면 안 좋죠, 분명히. 양심에는 좋다고 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에고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에고가 그걸로 인해 병이 걸려요. 다음 양심할 때 이제 주저합니다. 못 해요. 에고가 자꾸 힘이 타게 만들어야 되는데 에고가 양심 한번 세게 지르고 뒤로 자빠지는 그런 수행을 하면 한번 살고 말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원히 양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에고 처지를 너무 이해 안 해주면요. 금방 나가 떨어지는 공부가 돼요. 저는 무슨 기부건 뭐건 홍익인간 합시다 하니까 댓글에 뭐가 달린지 아세요? 그래 그럼 나한테 뭐 얼마만 빨리 보내주라. 거기다 보내주는 건 호구지 무슨 그게 보살이에요. 보살하고 호구는 구분하셔야 돼요. 호구된 기분 드시면 여러분 그냥 진짜 호구 되신 거예요. 보살 아닙니다. 그거를 정신승리로 난 보살도를 했다. 상대방이 야 돈 내놔 해서 갖다 주면서도 참 너를 생각해서 준다. 이러면 속으로는 정신승리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누가 봐도 여러분 삥 뜯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착취당하고 여러분 다 뺏기고 살면서 보살도로 이완하지 마세요. 그거는 우주가 보살도로 안 쳐줍니다. 뺏긴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보살심도 아니었고
뺏겼는데 위안하려고 보살도로 치장하신 거기 때문에 이건 우주가 냉정히 다 합니다. 진짜 보살도는 여러분 양심에서 좋아서 한 거거든요. 좋아서 하지 않은 용서는 해줘도 나중에 다 찜찜해요. 한 것마저도 나중에 뭐죠? 주무시다가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왜 용서했지? 하고. 그러니까 남한테 용서 강요해도 안 되고, 용서는 자기 마음의 문이 열려서 자명할 때. 그런데 자명하려면 양심만 자명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에고가 소화할 수 있을 때가 자명할 때. 에고가 기분이 흔쾌할 때. 오케이, 오늘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 하시는 게 맞아요. 사과하고 싶다. 근데 에고가 너무 못 견딘다. 좀 기다려보세요. 양심부터 계속하면서 기다려보시다 보면 에고가 아, 더 미루고 싶지 않다 할 때가 와요. 그때 하시면 깔끔한데 그 전에 움직이거나 그 뒤에 움직이면 찜찜합니다. 안 좋아요. 미리 움직여도 에고가 안 좋아요. 그래서 에고를 그렇게 못 관찰하시는 분은 절대 남의 에고도 못 보기 때문에 보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양심만 알았다고 보살도 바로 하는 게 아니에요. 초딩들의 그 보살도가 돼요. 초딩들도 학교 가서 뭐 듣고 오죠? 엄마 가르친다고요. 뭔가를 하나 배운 건 맞는데 그거 하나로 주변을 괴롭힙니다. 엄마 이거 아니잖아? 하면서 어디서 들었는데 우리 유치원 선생님이 그랬어. 어른 입장에서는 그 다양한 사정을 어떻게 다 얘기합니까? 이해되시죠? 여러분 하나 알아가지고 그거 들고 바로 적용하는 보살도는요. 그 주변 사람한테 또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 속으로 확신이 오더라도 말하지 말고 해보세요. 몇 번 이거 하다가 자명할 때 얘기하세요. 그게 제일 맞겠죠. 자명할 때. 주변 사정 더 보일 때. 직장 취직하셔서 바로 막 가서 직장 지적하고 그러는 게 그거 아니지 않나요? 예의가 아니잖아요. 맞지도 않고요. 진득하게 그 안에서 같이 살아보다가 요건 아닌 것 같다. 자명할 때 그때 움직여야 이게 모두에게 이득이 되지. 자명하지 않을 때 움직이면 이 다른 에고들이 못 받아들일 때 움직이면요. 내 말이 맞아도 그게 좋은 결과를 못 낳습니다. 그럼 보살이면 좋은 결과를 낳게 하는 전문가인데 보살이 움직여가지고 자꾸 더 나쁜 결과만 나오면 그런데 보살 스스로는 나는 옳은 일을 했다고 우긴다면 이게 보살도 맞을까요? 안 맞죠. 너무 노련하지 못하잖아요. 너무 그 초딩 보살 같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에고를 잘 관찰하시면서 내 에고가 자명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기다리면 자명이 지나요, 언제? 몰라 괜찮아 하고 양심 분석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요. 자꾸 내 마음을 긍정적인 쪽으로 양심에 맞게 바꿔놓다 보면 에고도 더 빨리 승복하고 자명하다고 나와요. 그때를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자기 에고가 마음 열 때 빨리 해치워야 돼요, 보살도. 그런 것도 다시 실전 팁입니다. 쭉 사시다 보면 당연히 아시는 것들인데 양심과 함께 육바라면과 함께 사시다 보면 당연히 알게 되는 실전 팁들이 이런 거죠.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것뿐이에요. 그 다양한 팁이 있어서 뭐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끝이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팁 하나로 제가 드린 게 어제 카페 지금 이 순간 더 행복해지는 법이 큰 육바람일 아니라도요. 육바람이라고 친하게 지내기만 해도 여러분 마음은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 하는 예를 좀 들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한번 그 설명 드려볼게요. 몰입인데요. 먼저 육바람일 중에 선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 일 없고 지금 뭐 별일 없고 뭐 강의를 듣건 뭐 남하고 대화를 하건 뭐 어느 때건 상관없어요. 버스 타고 지루하게 집으로 가고 계시던 길이건 간에 미소를 그냥 지으시면서 몰라 하고 자신의 이름을 한번 망각해 보세요. 그리고 실제로 자신이 살아있다는 기분이 강해지는지 느껴보세요. 지금도 해보세요. 그럼 여기 선정바람을 써서 내 마음 긍정적으로 돌려놨으면 이게 에고 자체도 카르마가 바뀐 거고 참나도 드러난 거니까 모두 좋은 일이에요. 에고와 참나 모두 좋은 일을 자꾸 하셔야 돼요. 에고가 우울해 있으면 좋습니까? 자꾸 유혹에 더 흔들리고 악으로 향해 갈 뿐이에요. 우울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에 지금 시달리고 있다면요. 부정적인 감정이 없을 수는 없으니까 있다고 생각될 때 빨리빨리 털고 나오는 게 답이죠. 그럴 때는 심각한 그 자책하지 마시고 그냥 미소 지고 몰라 한번 해보세요. 마음이 어떻게 변하나 한번 보세요. 몰라 한번 투입하고 마음이 진짜로 긍정적으로 변하는지 한번 보시고 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을 불러보시라. 공부하고 있다면 공부.
독서, 독서, 대화, 대화. 자기 하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한번 불러보시면 정신이 딴 데 못 가고 그 일에 바로 집중이 됩니다. 요리하고 계시면 요리, 요리. 이렇게 몇 번만 하셔도 정신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몰입력이 강해질 거니까 혹시 지루하던 그 기분이 신선해졌는지 이런 행위로 한번 느껴보시고요. 지금 몰라만 해도 마음이 좀 편해지시겠죠. 이렇게 마음을 자꾸 편하게 돌려놓지 않으면요. 조그만 불편함이 점점 커집니다. 놔두면 커져요. 우리 마음은 놔두면 그대로 더 나쁜 쪽으로 가지 좋아지지 않아요. 당연히 이제 나빠지다 보면 좋게 만들려는 또 이렇게 자정작용이 일어나긴 하지만 그게 이 상황을 뒤엎기가 힘들어질 수 있어요. 점점 커지다 보면 우울함이나 이런 지루함, 권태감, 조급함, 불안함이 커지다 보면 이 마음을 다스리기 힘들어집니다. 싹이 났을 때 바로바로 조치 취하시는 게 좋다 이겁니다. 두 번째, 나눔, 이제 사랑이죠. 지금 나와 심리적으로 얽혀있는 사람이 있다면요. 지금도 생각해 보세요. 잠시만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세요. 판단하지 마시고 그 사람 기분을 한번 느껴보세요. 그 사람 입장이 돼서 이런 마음일 거고 이렇게 변명하고 있을 것 같고 나를 이런 식으로 원망하고 있을 것 같고 원망하고 있을 것 같고 해서 또 막 욕하지 마시고 그냥 느껴보세요. 그럴 것 같고 마음을 좀 확장해 보는 겁니다. 나를 전체로 확장해 보는 거죠. 다른 사람까지도 내 마음의 범위 안에 집어넣고 한번 봐보는 거죠. 요런 기분 이렇게 느끼고 있을 것 같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주에 나로 인해 누가 여기서 이런 기분 느끼고 있다면 좋은 일 아니잖아요. 풀어주는 게 좋죠, 서로.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다만 너무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한번 느껴보시는 게 일단 먼저고 충분히 그 사람이 돼보시는 게 더 중요하니까 느껴보신 뒤에 판단하더라도 느끼실 때는 너무 따지지 마시고 한번 느껴보세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뭐고 뭘 두려워하고 있는지 지금 어떤 기분인 건지 한번 느껴보시면 여러분 자체가 좀 확장됩니다. 좁은 자아로 살다가 이 나눔의 그 보시바라밀이죠. 사랑의 실천으로 여러분 자신이 확장되는 이 체험을 하시게 돼요. 이것만으로 여러분 더 행복해지실 수 있어요. 좁은 마음으로 살면요. 당장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요. 그걸 미리 막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큰 마음으로 사시라. 3번 절제는 지게바라밀이죠. 예. 유교에서 말한 정의죠. 정의. 이거는 어떤 걸 따져보시느냐. 간단하게 따져보실 것만 일부러 적었어요. 뭐 정의, 아까 사랑의 전부를 얘기한 게 아니고 사랑의 아주 그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요소만 말씀드려 본 거예요. 절제, 정의에서도 아주 핵심적인 요소만 살펴볼게요. 방금 느꼈던 그 사람의 그 마음을 느끼시면서 그 사람이 나로 인해 혹시 상처받고 괴로운 부분은 없는지 예. 그래서 그 피해를 줄이려면 어떤 대안은 없는지 요거 한 번만 생각해 보시면 요거 1초도 안 걸리는데 요 생각 한번 하시는 거랑 안 하시는 거랑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만 행복해서 안 돼요. 여러분 관계를요, 다 카르마잖아요. 여러분 관계도 카르마입니다. 내 마음의 카르마만 바꿔놓으면 답이 나올까요? 안 돼요. 인간은 인간관계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관계 전체를 개선해 놓지 않으면요. 관계 자체 카르마를 바꿔놓지 않으면 나는 다시, 곧장 다시 우울함을 느껴야 됩니다. 지금 상대방하고 욕하고 싸우는 중에 내가 아무리 내 마음을 편하게 한들 상대방이 계속 나로 인해서 화를 내면서 욕을 하고 있다면 계속 모른다만 하실 겁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상대방 마음 풀릴 수를 하나 둬야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랑과 정의 문제까지도 이렇게 한번 넓은 마음으로 생각해 보시면 이거 몇 초도 안 걸려요. 그것만으로 여러분 기분이 바뀌고 그 일을 대하는 여러분 마음이 달라지고 상대방 마음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노느니 이런 수를 자꾸 둬보시면 지금 이 순간 곧장 행복해질 수 있다 이겁니다. 수용바라밀, 지금 이미 일어난 일이고 내 자신이 분명히 통제할 수 없는 일인데도 못 받아들이고 있는 그 찜찜한 일이 있으시면은 오케이 하고 기분 좋게 한번 받아들여 보세요. 안 받아들여져도요. 오케이 하고 한번 웃으면서 오케이 하고 한번 말이라도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말이라도 하면요. 왠지 그게 또 받아들여질 만한. 어디 밤에 가다가 한 대 맞고 자빠졌다 하더라도요. 천불이 나죠. 근데요. 씩 웃으면서 오케이 한번 해보세요. 이쪽이 더 강자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뭔가 이 말만으로도 여러분 카르마가 좀 바뀌어요. 뭔가 이렇게 스스로에 대한 자책이나 비탄에 빠지는 걸 막아줍니다. 오케이. 큰돈 잃고도 오케이.
뭔가 좀 배짱이 있는 것 같고, 뭔가 스스로를 봐도 좀 대견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뭔가 이런 에고의 기분들도 활용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너무 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큰 일은 작은 일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작은 변화에서 큰 일이 시작돼요. 그게 쌓여서 큰 일이 되는데, 작을 때 이렇게 계속 바꿔버리면요, 이 사람은 큰 일을 안 당해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받아들이시는 게 아무튼 뭐든지 지금 못 받아들이고 계신 거 있으면 오케이 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설마 이게 받아들여지랴 하는 것도 한번 해보세요. 뭐 믿져야 본전이죠. 그냥 해보시는데 뭐돈 드는 것도 아니고. 오케이. 내가 죽는다는 사실도 받아들이고 싶지 않죠. 오케이 하고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갈때 쿨하게 가자. 이렇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발령 기다린다고 했잖아요. 발령 나면, 우주에서 발령이 나면 또 가야죠. 그렇죠? 뭔가 이렇게 스스로 대단한 사람 같지 않으세요? 발령 나면 내가 또. 이런 식으로 하면 에고가 좀 만족하지 않을까요? 에고더러 네가 가진 모든 거를 놓고 너는 죽어야 된다라고 하면요. 말만 들어도 무섭죠. 에고가 싫죠. 근데 이번에 큰일 했으니 더 좋은 데로 발령받아서 거기서 더 큰일을 해라 그러면 같은 사건인데도 에고가 뭐, 정 나를 원한다면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이번 직장도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 뭐 이런 마음이 들면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미묘한데요. 엄청난 사건을 받아들이는데도 영향을 줍니다. 그런 데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육바라밀 잘한다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앉아서요. 자기 마음이 순간 우울해집니다. 사람들 마음을 보면. 순간 절망에 빠지는 소리를 자기가 자기한테 해요. 부정적인 말일수록 잘 먹혀요. 금방 믿어집니다. 그런 말은. 긍정적인 말은 사람들이 잘안 믿어요. 너 성공할 거야. 자기가 자기한테 하고도 안 믿어요. 근데 너 큰일 날 거야. 진짜 그럴 것 같지. 이건 예언인가? 자기가 자기한테 부정적인 말하고도 금방 빠져듭니다. 부정적인 말에는 인간의 뇌가 더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 잘못될 거야. 이런 말은요. 자기가 해놓고도 공연이 그냥 불안해서 해놓고도 예언 같아요. 진짜 그렇게 될것 같아. 암시인가? 근데 좋은 얘기는요, 해놓고도 안 믿겨요. 그럴 리가. 이게 인간이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은 다 이런, 저만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일을 겪을 거기 때문에, 그럼 결국 이렇게 오래 겪다 보면 사실 부정적인 말에 내가 과도하게 휩쓸리고 있다는 것도 아실 수 있잖아요. 건강염려증이나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났을 때, 그걸 몰라 하고 내려놓고 그게 자명하지 않다는 거를 빨리 받아들여 보는 그 연습, 이 육바라밀의 적용, 잠깐 몇 첨은 할수 있는 이 적용으로요 큰 병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심각하게 우울해지는 걸요 초기에 차단할 수도 있다는 거. 늘 웃으면서 낙천적으로 사시는 분들은 그런 버릇이 잘돼 계신 분들인 거죠. 그래서 그런 아주 뭐 낙천적으로 사시라는 게 아니고 저는 육바라밀을 계속 적용하시면 긍정적으로. 뭐, 근거 없는 낙관으로 사는 거, 이것도 사실은, 뭐, 이제, 마음의 이 안에는 좋을지 몰라도 보살도는 아니거든요. 보살도는요, 근거 있는 긍정의 힘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도 육바라밀로 풀수 있다는 그 근거에서 긍정의 힘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살도로서 저는 권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육바라밀을 적용하면은요, 근거 없는 것들, 자명하지 않은 것들은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그 힘을 활용하셔야 돼요. 그래야 늘 웃고 살수 있습니다. 육바라밀을 제대로 쓰시면 보살도도 하면서 또늘 여러분 그 긍정적으로 살수 있는 그 힘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지혜도요. 아, 또 정진 빠뜨렸죠. 정진. 이 정진바라밀이죠. 나태한 마음이 있는 한 여러분이 뭔가 어떤 일에 작은 일이라도요. 나태한 자신을 발견할 때 여러분 삶의 빛을 잃고 자신감이 사라지거든요. 작은 일이라도 방치하지 마시고요. 오케이 하고 또 해버리세요. 난할수 있다 하고 몰라 하신 다음에 게으른 마음에 대해서는 몰라 해버리고 오케이 아니면 할수 있어 하고 바로 해버리세요. 작은 일에서도 자꾸 승리할 때 여러분 마음이 그 긍정적이 되고 자신감이 싹 튑니다. 근데 매사에 게으른 자신을 계속 발견할 때 좋지 않아요. 에고가 자꾸 부정적이 돼요. 자아상이 흔들립니다. 아, 나는 안 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잘하는 거 위주로 자꾸 봐보세요. 잘하는 거 보세요. 이게 여러분 욕심에 맞는 거는요, 그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건 꼭 합니다. 인간이 바쁘다고 하죠. 야, 나좀 만나러 와라. 바빠서.
그 애인을 만약에 애인을 만난다고 하면요, 없는 시간도 만들어서 분명히 했을 거거든요. 여러분 진짜 좋아하는 드라마가 오늘 한다. 무슨 일 있어도 보고 계시겠죠. 자기가 자기를 알죠. 즉,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그걸 하고 있을 거다 하는 그 일하고, 웬만하면 하기 싫어서 핑계를 찾는 일하고 이게 너무 다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핑계만 찾으면서 뒤로 미루는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 스스로 자책이 되고 찜찜하시니까 자신이 그 좋아서 시공을 초월해서 아주 몰입해서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기분을 조금씩이라도 작은 일에서 맛보시다 보면 큰일에도 여러분이 몰입하실 수 있고 정진할 수 있는 힘이 생기실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진도 권해드렸고, 여섯 번째 지혜는요, 반야바라밀이죠. 자신의 생각들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당당히 우길 수 있는 근거 있는 건지. 남이요, 너뭔 생각할 뭐 해? 할 때, 당당히 이 생각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꼭 근거가 아니더라도, 남 앞에서 당당하게 발표할 수 있는지라도 한번 보시면요, 생각 정리가 달라집니다. 생각이 정리가 돼요. 요건 진짜 남 앞에서 말로 못할 생각을 내가 하고 있다 하면 빨리 뭘로 하고 내려놔 버리셔야 돼요. 빨리 그런 생각은 빨리 내버리는 게 좋습니다. 내버려 버리고 몰라 하시면 되잖아요. 몰라 해 버리고 자명한 생각, 남 앞에서 당당히 발표할 수 있는 생각으로 이 생각을 채우세요. 그러면 여러분 삶이 요 여섯 가지만 쓰면 육바라밀이죠, 지금 이게. 몰라 한번 하고 자명하지 않은 생각 또 몰라 한번 또 날려주고. 그이 삶에 대해서 겁이 날때난할수 있어 하고 한번 몰라 한 다음에 난할수 있어 한번 해주고,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 있을 때 오케이 한번 외쳐주고, 별거 아니죠. 예. 그 남의 입장 여유가 좀 생기니까 남의 입장도 한번 봐주고, 그래서 나로 인해 혹시 큰 피해 입은 사람은 없는지 주변을 돌아볼 여유 정도 있고, 이 정도 마음 쓰시면 지금 보살도의 기초가 착실하다니까요. 지금 이 순간 자기가 행복해지지 않은데 남을 어떻게 하게 해줍니까? 보살의 핵심은 자리이타예요. 내가 먼저 행복해지고 그 다음 남도 행복하게 해주는 행복 전도사인 거죠, 보살은. 자해해탈은 소시오패스들. 자기가 자기를 먼저 해칩니다. 자기는 좋은 줄 알고 하는데 자신의 양심이 죽어가요. 저 내면이 찜찜해져 가요. 그 다음에 자기만 그럴 수 없다. 다 찜찜해지면 자기도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 남까지 다 물고 늘어지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남들이 다 불행해져야 자기가 행복해지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택한 사람은 남의 불행을요, 원하게 됩니다. 진짜로. 근데 보살은 반대의 길인 거죠. 자기가 너무 행복하고 행복해지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남한테 계속 권할 수밖에 없고 남을 그렇게 인도할 수밖에 없어요. 꼭이 방법을요, 강요해서가 아니라 육바라밀에 맞게 남을 대해버리면 남도 같이 행복해집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육바라밀에 어긋날 모습으로 남을 대하면 남들도 같이 상처받고 불행해지는 거고, 제가 육바라밀에 맞게 여러분을 대하면 여러분도 뭐라도 하나 더 얻어서 가시겠죠. 이게 이런 기본 원리, 제가 오늘 한 1시간 떠든 그 원리가 자명한 것 같으시면 우주가 그렇게 생겨 먹어서 자명하다는 생각이 드시는 거지, 우리끼리 합의 본다고 이게 자명해지나요? 성인들의 말씀도 이거였고, 제가 제 양심에 실험해봐도 이거였고, 제 양심은 이거 해야 좋아하더라고요. 이거 안 하면요, 엄청 찜찜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권해보는 거고요. 여러분이 드시게, 여러분 양심에도 이게 맞다면, 지금 요한 시간 우리가 모여서 얘기 나누고 듣고 한 이걸로 우주의 진리의 되게 중요한 부분이 드러나지 않았나요? 특히 인간한테 관련된 제일 중요한 우주의 진리가 드러나지 않았나요? 요거 그냥 흘려버리지 마시고 오케이 하고 받아들여 보세요. 여러분 삶이 변합니다. 어디다가 자꾸 돈 바치고 뭐 해야 공덕이 쌓이고 행복해지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마음에다 공을 들이시면 돼요. 진짜 여러분이 갖고 해야 할 도량은요, 성전은요, 여러분 마음자리예요. 참나가 살고 있는 여러분 마음이 성전이지, 밖에 있는 성전은요, 요 마음 안에 있는 거를 물연시켜 놓고 또 밖에서도 해놓고 즐기는 거지, 거기에 더 집착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 관리가 더 중요해요. 진짜 성전 관리는 여러분 마음이 거룩하지 않고 사랑과 정의가 없고 육바라밀이 빠져 있는데, 그 마음이 그런데 밖에 교당만 화려하고 금박돼 있고 치장돼 있으면 뭐 합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성전을 아주 정결하게 항상 청소하고 치우고
육바라밀에 안 맞는 거 있으면 조금이라도 덜어내고 육바라밀에 맞게 치장. 육바라밀이 금박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마음의 성전을 한번 갖고 보세요. 누구보다 그 마음이 잘 치장돼 있고 청결하고 신성한 분이 성인이겠죠. 불보살이겠죠. 그래서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얘기 하는데 제가 찜찜하지 않잖아요, 지금. 제 양심에서 맞다고 하는 것 같고. 여러분이 들으시기에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 내용이고. 우리가 요 진리 하나를 올 1년 열심히 실천한다 그러면 우리 삶만 바뀌겠습니까? 카르마가 바뀌는데. 카르마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내가 내 것만 자꾸 바꿔도요, 남의 것도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소승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소승불교를 왜 폄하하냐면요. 소승이라는 거 발상 자체가 잘못돼 있어요. 나 혼자 해탈이라는 발상 자체가 그건 없는 거예요, 실제로. 망상이에요. 그럴 수 있다, 있겠다. 그랬으면 좋겠다는 망상이지. 실제로 인간은 다 연결돼 있어요. 본질에서 연결돼 있어요. 본질에서 우린 참나 자리에서 하나입니다. 거기 어떻게 나와남이 있어요? 나와서도 우린 하나입니다. 서로 다 연결돼 있어요. 지금 영향을 서로 다 주고받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떠드는 이게요. 지구 전체에 영향을 줘요. 크건 작건요. 자기는 유튜브 나오니까 그러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는 행동 하나도 여러분이 바로 옆 사람한테 행동을 끼치죠.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주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따지면 여러분의 지금 언행 하나가 지구 전체에 분명히 미미하더라도 영향을 계속 주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왜 우린 영향을 서로 주고받느냐? 서로 하나니까요.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에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나 혼자 해탈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내가 내 카르마, 내 마음부터 정돈하고 내 주변 카르마를 정돈해서 더 많은 사람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주자. 이거밖에는 우주에 없어요. 소승이라는 건요, 불가능한 겁니다. 여기서 한 사람만 빠져나갈 수 있다고요? 애초에 이게 말이 된 얘기겠습니까? 아주 뭐 특별한 상황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뭐 우주를 다 살아본 게 아니니까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걸 추구하는 것 자체가 옳겠냐는 거죠. 저는 오히려 이 우주에서 빠져나가시려면요. 죄를 하도 지어가지고 우주가 얘는 살아있는 이거는 존재를 남겨두는 게 아니겠다 해서 계정 삭제가 되는 경우 아니면 그거를 추구한다고요. 계정 삭제되기를 우주에서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숨만 쉬어도 우린 카르마를 짓는 거고 죽으면 카르마 안 지을 것 같으세요? 이 죽는 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육신만 죽는 거 확인했지 영혼 죽는 거 확인하셨나요? 그럼 그 영혼이요 또 얼마나 또 소음을 또 뿜어내면서 영계를 또 오염시키고 다닐까요? 살아서 관리 안 되면 죽어서도 관리가 안 되겠죠. 그 카르마인데. 그 카르마인데 갑자기 영특해질까요? 영계 가면? 그런 분 계실 수도 있죠. 내가 살아서는 이러지만 내가 죽기만 하면 내가 그냥 금세 광명한 내 혼이 나올 것이다. 뭐 혹시 이런 자신감이 있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만은 웬만하면 안 그러겠죠. 그래서 연결되겠죠. 그래서 지금 내 카르마를 바꿔놓는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카르마는 모든 게 카르마이기 때문에 뭐 먹는 거, 뭐 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다 카르마니까 이뭐 하나라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개선할 때 전체가 바뀐다는 거. 저도 그래서 이 제가 살아가는 얘기입니다. 항상 모른다 하고 방금 말씀드린 이 육바라밀 적용이 제가 매 순간 지키려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러고 사는 거지. 이러다 보니 좋은 생각들이 나서 또큰 업도 좋은 업도 짓고 하는 거지. 기본이 안돼 있는데 좋은 업이 갑자기 어떻게 나옵니까? 이렇게 살아가시다가 좋은 영감이 나고 좋은 관계를 맺게 되고 그래서 더큰 일을 벌여보게 되는 거지. 이렇게 안 살면서 기회만 오면 육바라밀 한번 센거 하겠다. 이렇게 하셔서는 안 된다. 돈만 생기면 보시가 뭔지를 보여주겠다. 뭐 이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좋은 보시도 아니고요. 예. 그런 호승심에서 나오는, 명예심에서 나오는 보시가 좋은 보시도 아니고요. 제일 제가 겁나는 분들이, 교회 다닌 분들을 여기도 많이 계시지만, 이제 학당에 오시면 좀 겁나요. 뭐냐면 그분들은요, 놀던 가락이 달라요. 절에서 오신 분들하고 완전히 다른 반응입니다.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빨리 얼마를 데려올까요? 올해 몇만을 뭐 이런 걸 좋아해요. 올해 3천 명을 모아와라 막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런 뭔가 프로젝트를 좀 세워주기를 원해요, 저한테. 그럼 저는 오히려 반대거든요. 본인 주변 분한테나 잘하세요. 그러면 재미없어요. 아, 시시하다. 이런 뭔가 이렇게
이거는요, 뭔가 이런 그 에고의 성과를 내야 그게 뭔가 전도한 것 같고 공덕사한 것 같은 그런 마음들 내려놓지 않으시면 학당 문화 제대로 못 즐기십니다. 절 같아도 그래요. 절에서는 또 다른 모습이죠. 뭔가 그 공양을 해야 되고 뭔가 바쳐야 되고 자꾸 그런 걸 원하시고. 예, 그런 거좀 내려놓으시고 그건 절이나 교회에 가서 하시고요. 여기서는 자기 마음에다 투자를 해보세요. 자기 마음에다가 여기가 복밭이에요. 불교에서 복밭이라고 합니다. 공양을 하면 복이 오는 데가 복밭이죠. 복전, 복밭인데 제일 복밭은 여러분 양심 자리예요. 거기다 공들이면 여러분 뭐 불보살 되는 건 당연하고 이 지구도 구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옵니다. 제가 그거를 실감나게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저도 그힘 받아서 겨우 쓰고 있기 때문에 저 혼자 이렇게 받았으면 이게 안 되잖아요. 뭐냐면 제 양심도 만족이 안 되고 성과도 안 나요. 미미하죠. 도움은 되겠지만 다 같이 이 짓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이 마음에 말씀드립니다. 같이 보살도를 하면 얼마나 이 우리 자리 이타의 공덕을 얼마나 서로 쌓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지금 얼마나 지을까 이게 기대되는 거죠. 우리가 다 같이 이 공덕을 쌓아가면 서로 카르마가요 시너지 효과까지 날 테니까 여기 좋은 카르마가 막 쌓이다 보면 우리가 상상도 못한 빠른 시기에 지구에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이 나라에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답입니다. 지금 방송 보고 여러분 나라 돌아가는 거 보면 걱정되시는 게 많을 거예요. 마음에 드는 정치가도 안 나오고 다 보면 눈에 자기 욕심 충전 다 이게 충만해 있지 국민이 하겠다는 그 눈빛들이 아니거든요. 다 자기 어떻게 성공할까 그거 생각하고 있죠. 당뭐 여당 야당 떠나서요. 그래서 근데 그 눈에 보살눈 갖고 있는 보살눈빛이 이게 생생한 영롱한 그런 리더 그좀 뽑아서 그런 사람들이 다스린 나라에 한번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가 투자를 해야죠.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수를 놓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올해 새해 되니까 여기저기서 연락이 많이 오더라고요. 아무튼 또 올해 분위기가 달라요. 열심히 해보겠다고 전 세계에서도 이렇게 연락이 오고 저를 또그 알아봐 주시는 분들도 전또 다른 나라에 계신 분들도 또 이렇게 막 커밍아웃을 주변에 하시고 막 이런 얘기들 그래가지고 저한테까지 얘기가 온 경우도 많고. 이분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이야, 막 이러면서 저를 이렇게 소개하는 분들이 계시다는데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분들이 거짓말 안 하게 만들려면 제가 더 분발해서 열심히 해야 될것 같고 올한해또 최선을 다해 또 알려보겠습니다. 이게 자명하니까 저는 겁이 안 나요. 뭐이 진리 지금 오늘 또한 시간 제가 떠들었죠. 그 진리 가지고. 별거 아닙니다. 요 진리 하나면 충분해요. 센거 바라지 마세요. 뭐 오메이려 제가 우리 아들 보니까 얘가 오메이려 하던데요. 오메일식을 해요. 자면서 젖을 빱니다. 자면서도 젖 빨고 다 해요. 간절히 원하는 거는요. 애가 자고 있는데 젖을 빨고 있어요. 뭐 오메일식이 별거냐. 간절히 원하 열심히 하라는 얘기예요. 오메이려 이런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간절히 원하고 여러분 도 닦으시면 왜 그게 안 됩니까? 자다가도 육바라밀 나오죠. 꿈속에서도 육바라밀 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정말 여러분 열심히 하시면요. 카르마가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꿈을 바로 조정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낮에 여러분이 하실 때 카르마를 잘 닦으시면 무의식, 그 카르마가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게 꿈이잖아요. 꿈에서도 좋은 카르마가 나옵니다. 꿈에서도 이제 미녀가 유혹하면 거절하고. 거기까지. 이렇게. 깨고 나서 후회할 수는 있죠. 그런데, 아무튼. 이런 게 무의식적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육바라밀이 나오는 게 중요하지. 꿈꾼 내가 있니 없니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생시에 참나는 생시에 찾으면 충분해요. 왜냐? 그게 그거지 별겁니까? 중요한 거는요. 근데 낮이건 밤이건 참나만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육바라밀을 내가 하는 거가 중요해요. 참나 찾으면 뭐 합니까? 참나를 왜 찾았는데요? 카르마 바꾸려고 찾은 거예요. 딴 데는 카르마 피해서 참나로 가자고 가르치는데 저는 참나 빨리 찾고 카르마 바꿉시다. 인류가 대대손손 잘살수 있게 카르마 좀 바꿔놓고 갑시다. 요게 우리 민족의 홍익 인간 이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밖에 주장 안 하니까 학당도 홍익 학당이고 연구하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 진리가
더 실감나게 또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그 정보를 나누면서 여러분 삶에 또 적용된 얘기를 또 해주시면 저도 또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죠. 그러면 또 그걸 가지고 또 많은 분들께 또 도움을 드릴 수 있고 여러분들도 그래서 열심히 체험기를 올려주시고 저도 제가 체험한 내용 가지고 계속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해 첫그 이야기인데 또 많이 와주셔서 올한 해가 또 이렇게 잘 되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게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